체인 파트너스 리서치 센터는 디지털 자산 장애 거래 시장을 일반 투자자 시선에서 설명하는 보고서를 25일 발간하고 관련 내용을 전했습니다. 장외 거래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 직접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통 금융시장의 장외 거래는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직접 팔거나 채권 시장의 경우 중개자가 매매 수요가 있는 딜러와 트레이더를 연결해주는 구조입니다. 암호화폐 장외 거래 시장은 채권 장외 시장처럼 중개인이 딜러와 트레이더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얻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세 하락으로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지만 현재 전체 암호화폐 거래의 약 25%가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위 10개 거래소의 한 달 거래량은 약 1,898억 달러로 장외 시장은 월 400억 달러 규모로 거래된다고 추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블록체인 기업 서클의 경우 지난해만 240억 달러 규모의 장외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한대훈 체인 파트너스 파이낸스 그룹장은 거래소를 두고도 장외 거래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는 가격과 거래 편의성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장외 거래는 주로 대량의 암호화폐를 매매하려는 고액 투자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중 거래소에서는 유동성 확보 문제, 거래 과정에도 시세가 바뀌는 가격 변동성 문제 등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법정 화폐로 거래 가능한 거래소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달러, 원화 등 법정 화폐로 지정 호가에 거래할 수 있는 장외 시장 거래를 선호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 그룹장은 암호화폐 장외 거래 시장은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로 투자자는 업체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외 시장은 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비공개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고객 확인 의무, 자금 세탁 방지를 생략하거나 직거래로 대신하는 등 불완전 거래가 만연해 무기 밀매, 자금 세탁 등 불법 자금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 판단 기준으로 고객 확인 의무, 자금 세탁 방지를 엄격히 요구하는지 또한 지급 보증과 수탁 서비스 제공하고 장외 거래 업무 경험이 있는 금융권 출신 전문가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